직접 쓴 동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. 노래가 된 아이들을 소개합니다. 그 예술이 본질이란 예술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자기가 느낀 것을 독창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거든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것을 시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애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만의 기호예요. 그렇게 만들므로써 초등학교 이 시기에 강혜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추억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, 그러니까 심리적 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고 그게 그 아이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. 노래 연습이 한창인데요. 9월부터 연습을 시작해 12월에는 합동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. 제가 지금 성악가지만 오페라 대본도 쓰고 나름 신문에 칼럼도 쓰고 글을 쓰는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때 동시를 썼었어요.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아동 문학가셨는데 아이들한테 다 동시를 쓰게 하셨거든요. 제가 3학년 때 썼던 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혜명아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. 앞으로 글 쓰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아.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글을 쓰면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동시만 썼을 때도 이 시가 지금까지 기억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나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동시를 쓰고 그 동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기억을 선물해주면 그게 과연 나중에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 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누구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. 근데 연미마을에서는 오라초등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오라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걸 보고 교육청에서 학생문화원에서 아,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시행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함께하게 됐죠. 네. 네, 노래가 된 아이들 음악회는 12월 13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. 참여 학교는 부설초등학교, 그리고 재릉초등학교, 저청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. 노래가 된 아이들, 아이들이 시를 쓰고 그 시로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음악회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아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시와 노래, 12월 13일 학생문화원에서 만나보세요.